손흥민이 달립니다. 주위에 무려 4명이 둘러싼 상태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제치입니다. 손흥민 골? 아니, 손흥민 슈팅 직접 모습 봤나요? 진짜 미친 것 아닙니까? 손흥민, EPL 해설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골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손흥민 선수의 슈팅 직전 당면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EPL 해설진들을 모두 놀래킨 손흥민 선수의 슈팅 직전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침착함과 판단력입니다. 주장 완장을 달고 나서 오히려 전보다 더 필드 위를 펄펄 날아다니는 손흥민입니다. 진짜 감탄만 나오네요. 손흥민 선수가 터트린 리그 첫 골이 영국 전역으로부터 거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PL 전문 매체들조차 벌써부터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을 보도하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슈팅을 했는지, 또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됐는지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으로의 반응이 굉장한 상황.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한국 시간 2일, 손흥민 선수가 오후 11시 영국 벌리 터프무어에서 열린 벌리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이 0-1로 뒤진 위기 상황이었지만 역시나 전문 해결사 손흥민 선수의 등장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16분 1-1 동점을 만드는 귀중한 득점포를 뽑아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토트넘 새 사령탑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목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주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감독은 이날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을 벤치로 밀어냄에 따라 손흥민 선수로 그 자리를 메워 원톱으로 그를 기용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상대 역습에 실점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을 초반 위기에서부터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전반 16분 오른쪽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롱킥을 전방에 뿌렸고, 이를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2명 사이에서 잡아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왼쪽 날개 마노르 솔로몬에게 내줬는데요. 이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지역의 오른쪽 빈 곳을 찾아 들어가자 솔로몬이 다시 리턴 패스를 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고 직접 운반까지 해낸 좋은 골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리에게 한 골을 먹혀 어떻게든 토트넘에게 득점이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상황. 손흥민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호선을 그리며 날카로운 슈팅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위에는 그를 경계하는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포진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 벌리 선수 2명이 솔로몬을 마크하느라 잠시 눈을 뗀 사이 손흥민 선수는 상대 골키퍼와 1-1 찬스를 찾아냈습니다. 이때 바로 EPL 해설진들을 경악하게 만든 장면이 터져나왔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강슛이 아닌 오히려 반박자 살짝 늦춰 상대 골키퍼 타이밍을 빼앗은 뒤 오른발 로빙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슛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느릿느릿 상대팀 골문을 출렁였고,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낸 골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EPL 해설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도 못하며, 방금 카메라에 포착된 손흥민 행동을 봤냐? 진짜 동물 같은 감각의 판단력과 침착함이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반박자 늦춘 칩슛을 날릴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기만 하다. 골키퍼는 완전히 손흥민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의 행동에 농락당하고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손흥민의 계획에 넘어간 뒤였다. 노련한 기술과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집중력,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슈팅이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두 팔을 새처럼 벌리며 환호하고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하며 순간을 즐겼는데요. 자신의 시즌 첫 골을 존재감 넘치는 동작으로 터뜨렸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카메라에 포착된 벌리 선수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저 손흥민 선수에게 온통 농락당해 허탈하고 아연실색하는 반응을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펼쳐진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에 벌리 골키퍼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역시 카메라에 포착돼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질주를 한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친 활약상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전반전이 2-1로 토트넘이 앞서는 상황에서 마무리되고 후반전 들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마치 축구의 신이라도 강림한 듯 필드 위를 종횡무진 장악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18분 팀의 네 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멀티골까지 기록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솔로몬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벌리 골문 구석에 장렬시켰습니다. 이 장면에 EPL 해설진들은
손흥민이 리그 첫 골에 이어서 두 번째 골까지 한 번에 기록해버렸다. 손흥민의 결정력이 매섭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는 손흥민이다. 그를 원톱으로 기용한 전략이 성공했다는 말을 넘어서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며 폭발하고 있다. 그를 원톱으로 쓰는 게 정답이었던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목이 올랐다. 라며 격양된 기색으로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반 21분, 손흥민 선수는 기어이 해트트릭까지 완성시키며 엄청난 대활약상을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포로의 침투 패스와 함께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을 돌파한 후 그의 전매 특허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겨우 몇 분 후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진풍경의 EPL 해설진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는데요. 해설진들은 손흥민이 해트트릭까지 성공시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디까지 내다본 것인가. 지난 시즌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과 손흥민이다. 손흥민을 주장으로 한 토트넘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원톱으로서 혼자서 필드 위를 자유롭게 누비고 있는 손흥민은 지칠 줄 모르고 해트트릭까지 폭발시켰다. 그의 진정한 실력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짜릿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패스에 슈팅까지 뭐 하나 빼놓을 구석이 없이 완벽하고도 완벽한 골이었다. 손흥민이 또 한 번 역사를 새기고 있다. 언젠가 손흥민의 골 하이라이트 장면에 담길 장면이 터져나왔다. 라고 극찬에 극찬을 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영국 BBC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의 차이가 드러났다. 손흥민의 결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새롭게 바뀐 전략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손흥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였고 그의 슈팅은 역시나 탑클래스였다. 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 역시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위주 전략은 크게 성공했다.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하며 득점을 노렸고 손흥민은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냈다. 그리고 그 결과 손흥민은 리그 첫 득점포를 가동함과 동시에 해트트릭까지 성사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 기자는 자신의 SNS에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골 장면을 게시하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절묘한 칩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그의 리그 첫 골도 경탄할 일이고 놀라운 골이었지만 오늘 단연코 가장 축배를 들어야 할 일은 손흥민의 해트트릭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벌리 원정에서 2023-24시즌 뽑아낸 이 골들은 손흥민의 기술과 경험이 묻어나는 대단한 골이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골이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오늘 104배구 106호 골을 기록해냈다. 완전히 손흥민의 날이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전역에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두고 뜨거운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